JJTV 구독 플리즈. 여러분 안녕, 저는 J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는요, 초보 유튜버인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카메라들 그리고 장비들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뭐 제 영상들의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편집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장비를 물론 좋은 걸로 계속해서 꽉꽉 채워서 구입해 나가고 싶지만 앞으로 그럴 거긴 하고요. 근데 아무튼 시작은 이런 장비들로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게 첫 번째겠죠. 촬영을 하는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로 쓰는 거는 두 대 정도가 있어요. 물론 막 그렇게 좋은 걸 쓰고 있진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메라입니다. 첫 번째 카메라인데 DSLR인데 네, 그렇게 좋은 DSLR은 아니에요. EOS 650D예요. 650D. 이 650D는요 보급형 DSLR로 나와서요,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 최저 22만 몇천 원대에서 뭐 100만 원대까지 있는데, 제게 막 그렇게 사양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영상을 이걸로 찍진 않아요. 근데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렌즈입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17에서 50mm라고 써 있고 2.8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한 거는요, 2014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었는데 막 제품 사진을 찍어야 돼서 필요해가지고 중고로 하나 구입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랑 렌즈랑 다 합해서 한 90몇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네, 사업은 잘 안 됐지만 지금 유튜브를 할 때 네, 이 카메라와 렌즈를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메인 카메라고요. 지문 인식을 등록해서 강아지 발바닥으로 열쇠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초크, 그리고 미싱기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입니다. 두 번째 카메라가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닐까 싶고요.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 거의 모든 영상들을 이 카메라로 찍었어요. 어떤 카메라냐? 짜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고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도 굉장히 화질도 좋게 나오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촬영만 잘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편집하면 이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제 동영상이 이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뭐 핸드폰으로 시작하기에는 네, 전혀 네,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쓰고 있는 핸드폰이죠. 요 며칠 내로 수리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대부분 UHD나 4K로 동영상을 찍어둡니다. 근데 동영상을 그렇게 크게 찍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20x1080 프레임에 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제 동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에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할 때 동영상을 좀 키웠을 때 좀 화질이 덜 깨지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쓰면 또 화질이 네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요즘 4K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4K나 UHD로 동영상을 자주 찍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는 DSLR보다 이게 휴대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거를 더 많이 선호하고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배터리 걱정도 그렇게 없고요. 그냥 띡 꽂으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네, 이렇게 열어서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요. 그 1시간 정도 뭐 찍다 보면은 배터리 또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1번 메인 카메라 지금 아작이 났지만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튀겨지고 이쁘만. 우리나라 차가 한 80만 있어도 성공 아닙니까? 차이 영차들. 제가 또 지금 이 카메라, 이거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웹캠이에요. 웹캠 인방하시는 분들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저도 라이브 할 때 가끔 쓰고요.
네, 보시면 로지텍 카메라고요. 네, C92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네, 모든 인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걸 쓰세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한 8만원대 정도면은 이 카메라는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쓴 적도 꽤 있어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막 집에서 그냥 막 이 배경에다 찍은 네, 그런 것들을 이걸로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소개를 해드렸으니 제가 지금 네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네 이 목소리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지 네 알려드릴게요. 마이크 장비는 제가 지금 가진 게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장비는요, 이것도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델명이 UFO 샵 블랙 에디션일 거예요. 네, 그래서 20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인터넷에서 세트로 샀어요. 요거 필터, 퍼필터라 그러죠? 좀 있어 보이는 거. 네, 퍼필터랑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탠드까지 해서 네, 지금 이렇게 목소리 제 목소리를 담당해주고 있는 네, 녀석입니다. 다음으로 쓰는 마이크는 요거를 제가 요 카메라를 샀을 때 마이크로 쓰려고 산 녀석인데 아즈덴이라는 데서 만든 네, 마이크입니다. 아, 좀 불편한 점이 배터리가 이게 들어가요. 네, 요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9V짜리 배터리죠. 요거 살 때마다 돈 들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안 썼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막 치직거리는 소리도 자주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채널 이게 마이크가 오른쪽 왼쪽 레프트 라이트 들어가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웃긴 게 가끔은 라이트가 들어갔다가 가끔은 레프트가 들어갔다가 이 마이크로 유튜브 영상을 찍었다가 날려먹은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인데 뭐 이 회사가 나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악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마이크입니다. 따라란.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예요. 왜 가장 자주 사용하냐면요. 네, 이게 어떤 마이크냐면요. 여러분 이거 엄청 신박합니다. 엄청 신박해요. 핸드폰에 꼽아서 쓸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되게 사용법도 간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줄이 이렇게 5m 길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상을 한 자리에서 찍는 게 지금까지는 많기 때문에 이 마이크 그냥 차고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핸드폰 화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를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인데 자,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멀리서 해볼게요. 네, 목소리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엄마 아빠 엄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들어가는 게 그냥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이 마이크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꼽았고요. 지금 소리가 하나 둘 엄마 아빠 엄마. 신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꼽기만 하면 바로 마이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원래는 제 핸드폰인 여기 갤럭시 SA 플러스 여기다가 꼽아서 촬영을 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이폰에 꼽았을 때도 잘 나와요. 소리가 굉장히 잘 빨리는 편이에요. 근데 LG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 비추합니다. 요 마이크를 다른 핸드폰 그때 G5였나 G6였나 네, 꼽아서 써본 적이 있거든요. 커브를 틀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쏙 빠져서 탁 떨어졌어요. 탁 떨어져가지고 이 마이크는 제가 봤을 때 갤럭시를 쓰시거나 아이폰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5만원 주고 지금 한 3년 4년 쓰고 있는데 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소리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핸드폰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하기에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가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뭐 조명이나 뭐 배경이나 네, 그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동안은 사실 조명은 지금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쓰고 있진 않거든요.
일단 집에 형광등 켜져 있고요. 공부할 때 쓰는 일반 그냥 스탠드가 이렇게 네 꼽혀져 있죠. 네, 이 스탠드로 그냥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또 밝게 하면은 영상이 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뭐 이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집에서 촬영할 때 따로 조명이 없기 때문에 또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그냥 요것도 LED 스탠드거든요. 요거 LED 스탠드인데 휴대가 간편해요. 이렇게 접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피면은 네, 이렇게 펴지고 뭐 쓰기도 하고 어디에 걸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 트리플A AAA 배터리로 지금 네 이렇게 킨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USB 포트가 있어서 USB를 전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킨다 따란 네 조명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손을 움직이면은 네 조명을 뭐 이런 식으로 네, 치기도 합니다 가끔요. 자, 그리고 배경. 자, 동영상 찍을 때 또 배경 중요하죠. 배경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보시면요, 아 뭐 잡다구레 한 것들 많습니다. 아, 지저분해.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요것만 보이죠. 아, 여기도 안 보여요. 사실 제가 책꽂이를 그냥 이쁘게 꾸며서 배경으로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책꽂이를 이제 한 칸 한 칸 꾸미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형 뽑기에서 뽑아서 보내드리고, 요거는 뭐 디퓨저 뭐 다이소에서 산, 그리고 얘는 건담, 얘는 만드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요거는 제가 타오바오에서 뭐 구입한 피규어들, 뭐 그리고 여기는 네 요거는 제가 독일 갔을 때 기념품점에서 사왔어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호두까기 인형인데 호두를 못 까요. 이거 움직여요 입도. 안녕 해군 홍보단에 있었는데 그때 참모총장님이랑 같이 행사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 밑에는 제가 마술 공연을 하면서 팬한테 선물 받은 나름 팬 아트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어릴 때 일본 유학을 갔다 왔었는데 마술을 배우러 네, 거기서 네. 원래는 요 녀석이 제가 그때 당시에 좋아하던 애가 있었는데 주려고 샀다가 네, 뻐그러졌어요. 17살 때.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 칸입니다. 돼지 저금통 그냥 놓았고요. 사실 제가 이거 책꽂이를 꾸며서 써보자라고 하고선 빈 칸이 너무 많아갖고 뭘 채워야 되나 했는데 한 칸 한 칸 채우다 보니까 채워지더라고요. 여기는 뭐 제가 받은 네 여태까지 마술하면서 받았던 네 상장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갖고 온 거죠. 네 쇼미더머니 목걸이처럼 독일 그 가탤런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올패스를 받아서 아니야. You get a yes from me. Yes. Aus dem Ärmel schüttelt. 네,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장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마술을 하면서 저의 사무실이자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란딴딴은 아니죠. 좀 지저분해요. 저희 이거 배경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보셨죠?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네 그냥 나무 판자로 만들었어요. 나무 판자 이렇게 벽 같은 거에다가 네 저기 문구센터에서 시트지 사다 붙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요거 한 5,000원짜린가? 그리고 요것도 한 2-3천원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테이블보로 쓰는 거 2-3천원짜리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카로 박아놨어요. 이게 있는 이유가 여기 벽이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나눠져 있어서 요 선이 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서 촬영을 할 때 프레임을 네 거의 요런 식으로 맞춥니다. 밑이랑 위엔 안 보여줘요. 나눠져 있다는 걸 좀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게 꽤 많죠. 근데 사무실에 오면은 거의 이 배경을 바탕으로 촬영을 합니다. 자,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조명이 이렇게 두 대가 보이죠?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잘 안 돼서 접었는데, 아무튼 그 사업을 할 때 홈페이지에 막 동영상이나 그런 사진들을, 제품 사진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조명을 제가 옛날에 중고로 샀었어요. 근데 2014년, 13년 요때 산 건데, 그때 중고로 사가지고 보시면은 요즘에는 촬영 장비 다 LED 전구 많이 쓰잖아요. LED 조명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형광등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켰을 때 바로 확 밝아지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위에는 까맣잖아요. 아래에 좀 하얘지고. 이게 다 밝아지려면은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려야 다 밝아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LED를 쓰는 게 좋지만 제가 지금 형편상 LED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하나를 킬 때도 있고 두 개를 킬 때도 있어요. 동영상의 분위기별로 조금 다르게 해서 연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명 두 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요. 요 제품의 이름이 아마 코맥스. 나중에 찾아서 자막을 넣을게요. 가격은 제가 일단 중고로 샀고, 두 개 다 해서 이 전구들까지 다 해서 35만 원 정도에 옛날에 구입을 해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키보드는 사실 그닥 좋은 거 아니고요. 그냥 10,000원짜리 그냥 쓰고 있고, 이것도 다이소 같은 데서 산 거예요. 생활용품 마트. 요것도 지금 망가져서 한쪽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로지텍 건데 예전에 이마트인가 홈플러스 같은 데서 사고,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Great! I like it! I love you! 이게 본체인데요. 본체 켜서 사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 중에는 아마 가장 좋은 컴퓨터고요. 이렇게 인텔 코어 i5 6400 CPU 이렇게 보여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2016년 연말에 맞췄고요. 가격은 본체만 했을 때 한 80만원 정도 들여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로 사용을 해서 편집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뭐 편집, 동영상 편집 돌리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컴퓨터입니다. 사실 무거운 게임이랑 같이 뭐 스트리밍을 진행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 컴퓨터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1번 컴퓨터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거 지금, 네, 촬영하고 있는 컴퓨터고요. 일단 사양을 보시면은 윈도우 7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거는, 네, 윈도우 10을 쓰고 있고요. 인텔 코어 i5 3550 CPU 3.30, 그리고 램은 역시 8GB입니다. 그리고 64비트. 네, 이렇게 이 컴퓨터를 쓰고 있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로 지금 보이는 모니터, 이거 1920, 이거 HD거든요. HDD 모니터랑 다 세트로 해서 40몇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여기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파우치고요. 야, 이거 노트북 파우치 만드는 것도 심지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네, 제 노트북은 HP의 노트북이고, 네, 파빌리온 쓰고 있습니다. 파빌리온. 이거를 처음에 살 당시에 새 걸로 샀는데 하이마트에서 얼마였지? 10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100만원 주고 산다? 너무 세다. 이것도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이고 i5를 사용하고 있고요. 램은 이렇게 8GB 됐고요. 역시나 64비트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요, 저는 이렇게 총 4개의 삼각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보급형 DSLR 살 때, 네, 그 중고나라에서 파신 분이 같이 주신 거고요. 네, 그렇게 좋은 삼각대는 아닙니다. 이거 움직일 때, 헤드로 움직일 때 뻐걱뻐걱거려요, 되게. 뻐걱뻐걱뻐걱뻐걱거려요. 일단 뭐 고정은 하는데 상관없으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요건 핸드폰용인데요. 보시면은 다이소에서 산 거고 5,000원짜리예요. 이거 되게 5,000원짜리 치고 튼튼하고 안정성이 그나마 좀 괜찮아서 핸드폰 삼각대 제가 몇 개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캠 같은 걸 주로 꽂아서 그냥 고정만 해서 쓰는, 무빙은 못해요 이것도. 네, 막 좋지가 않아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구입한 삼각대입니다. 네, 중국
네, 중국에서 제가 그 뭐죠?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한 삼각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삼각대 중에는 제일 안정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사용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개의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가 장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유튜브를 하려고 따로 구입을 한 거는 요런 애들밖에 없고요. 네. 사실 장비가 좋지 않아도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에 올라가는 동영상들은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올라갈 겁니다. 당분간은요. 물론 업그레이드 천천히 할 겁니다. 천천히 할 거고 좋은 거 많았으면 좋겠다. 다음 동영상은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동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촬영하고 어떤 형식으로 돼서 하나의 동영상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J였고요. 이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